계속 이어서 나머지 부분 갑니다. 첫 단계. 끊어읽기 하면서 내용 파악하고, 아무래도 어딘가에 형광펜 칠해질 것 같다. 할 차례죠. 헤이. 오케이. 그래서, Sally swam faster than her friends. Then she jumped with her all might. 중요한 표현 나오고 있죠. Sally가 수영했다. 더 빠르게, 어떻게, 부사죠. 어찌 수영했다, 더 빠르게. 어찌 시의 비교급. 누구보다, 그녀의 친구들보다, 셀리의 친구들보다 더 빠르게 수영했고. 그런 다음, she jumped, 점프했다. 어떻게, with her all might, 그녀의 모든 힘을 다 사용하여, 온 힘을 다해서 점프했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she sprang up. 그녀가 통통 위쪽으로 튀어 올랐다. One way and then another. 한쪽으로, 그런 다음 또 저쪽으로, 이쪽 저쪽으로, 이리저리로 막 뛰어 올랐다. It was very surprising. 그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니까, 곰이, 그쵸? The bear finally lost focus. 그 곰이 마침내, 결국은, 초점을 잃었다. 집중력을 잃었던 얘기죠. 집중력을 잃으면 사냥하기 힘들겠죠. All the salmon swam away safely. 모든 연어들이 멀리 수영했다. 어떻게? 안전하게. 어찌시 울자리에 부사 울자리죠. 안전하게 수영했다. 오케이. 그래서 Sally and her friends were home at last. 요거 됐습니까? 마침내 집에 있었다란 얘기니까 집으로 왔단 얘기겠죠. 비동사의 두 가지 중에 있단데, 있다란 뜻일 때 오다, 가다란 뜻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집에 왔다, 마침내. 오케이. 그래서 they laid millions of eggs. 수백만 개의 아들을 낳았다. 오케이. Before long, 머지않아, baby salmon came out of the eggs. 그래서 아기 연어들이 왔다. 뭐 바깥으로, 알 밖으로 나왔던 얘기는 좀 부화해서 태어났단 얘기죠. Sally saved. Sally가 구했죠. A lot of lives. 많은 생명들을. 얘 lives라고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 분명히. 왜 lives라고 읽으면 안 되는지도 설명했고요. 그래서 with her jumps. 그녀의 점프로 많은 생명들을 구했다. 이렇게 쭉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14번부터 20번까지.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 그 셀리의 업적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예상했던 곳에 형광펜이 칠해진지 한번 보세요. 오케이. 저 비교급 표현이니까 예의상. Faster than her friends. Then she jumped. 이 표현은 통째로 외워두시고, 윗의 다양한 뜻과 여기서의 뜻, 빈칸일 때, 또는 이 전체 빈칸일 때 채워넣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마이트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모든 힘을 다하여 라는 표현 통째로, with all her might. 모든 온 힘을 다해서 점프했다. She sprang up. 오케이. 이것도 원형도 해야 되겠고, 원형은 스프링이죠. 근데 스프링이, 다른 뜻도 있죠? 그 스프링도 조심해야 될 단어죠. 무슨 뜻으로 문장 속에 사용됐는지. 위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전에 저 앞에 뭔 얘기한 적 있냐면요. One blah blah, another blah blah 한적 있죠. 그것처럼 여기도 one way and then another죠. The other도 아니고, other도 아니고, another. 그 뜻은 이것도 통째로. 한쪽 방향으로, 그리고 그런 다음 또 다른 방향으로, 영어스럽게 하면 한쪽 방, 그녀가 뛰어 올랐는데, 위로 뛰어 올랐는데,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요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뛰어 올랐니? 해석해 봤더니, 한쪽 방향으로, 그리고 그런 다음 또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쪽 저쪽으로가 된 거예요. 여기 생략된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왜 서프라이징, 서프라이즈로부터 왔는데 왜
뭐 다양한 서프라이즈의 형태 중에 뭐 서프라이즈드도 아니고 일이 붙은 것도 아니고 왜투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왜 서프라이징이 되어야만 하는가? 오케이, 그 다음에 더베어 파이널리 나왔네요. 얘기한 적 있죠. 로스트 포커스. 로스트는 루즈에 디드 들어간 거죠. 여기도 디드 들어가 있고 디드 들어가 있고 계속 디드 들어가 있고 옛날 이야기 하는 거니까 초점을 잃었다 통째로 외워주시고요. 루즈 포커스. 원형은 루즈 포커스죠. 디드 들어가면 로스트 포커스. 어너 세먼. 앞만 길어봤자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스웸 어웨이. 그 다음에 왜이 자리에는 세이프가 못 오고 왜 세이플리가 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 왜 all the salmon swim away safe가 하면 안 되는지, 왜 safely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Sally and her friends were 대신 쓸수 있는 거. 그 다음에 home의 두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냐? last의 뜻이 마침내인데, 같은 뜻, 반대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they laid 드디어 나왔네요. 아까는 원형인 lay였는데 이건 왜 laid지? 아까는 lay라는 동사 원형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디 갔어? 여기 있죠. 뭐가 생략됐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had to 동사 원형, had to 동사 원형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여기도 went가 아니고 여기서 과거라고 표현하고 있다라 했어.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 had to 동사 원형. 현재 해야만 한다는 have to 동사원형, has to 동사원형, must 동사원형 등이 있다 했죠. must go, have to go, has to go. 근데 과거에 가야 했으니까 have to go. 근데 여기는 왜 갑자기 laid가 됐을까?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200만, 300만 할 때는 어떤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수백만 이렇게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했고, 전치사도 챙겨주시고요. 수백 개의 R이었으면 hundreds of X고, 수천 개의 R이었으면 thousands of X일 텐데, 수백만 개니까 millions of X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efore long, 앞에 얘기한 적 있고요. Baby salmon came out of the X. R 바깥으로 나왔다. out of는 뭐뭐 밖으로인데 뭐뭐 안으로 뭔지 얘기한 적 있죠. 그 다음에 save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그 다음에 a lot of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얘는 왜 leaves라고 읽으면 안 되는지. leaves라고 읽어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얘는 여기서는 이 문장 속에 ELIVES는 leaves라고 읽으면 안 되죠. lives라고 읽어야 되고요. 왜 그런지 했고요.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해 주시고요. 그녀의 점세 가지 뜻 중에 뭐니까? 그래서 여기 위시다. 준비됐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설명. 오케이. 그래서 did 들어가 있죠. 셀리가 수용했다. 빠르는 패스트 자체에 대해서도 얘는 두 가지 지 혼자 뭐도 되고 뭐도 된다라고 했죠. 빠른도 되고 빠르게도 된다. 선생님 그게 뭐 어째서요? 자 이건 형용사 뜻이고 이건 부사 뜻이죠. 정상이 아니란 말이죠. 친절하는 카인드인데 친절하게는 카인들리라고 얘기한 적 있죠. 원래 정상적으로는 어떤 시에 ly 붙여서 부사,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 된다 했는데 얘는 fastly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얘가 빠른도 되고 빠르게도 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 더 빠르게 지금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셀리가 더 빠른 수영했었다가 아니고 더 어찌하다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하다시 꾸며주려면 어찌시 해야 되는데 패스트는 둘다 똑같으니까 패스트 원형은 빠르게도 패스트인데 패스터에서 비교급 표현입니다. 더 빠르게 수영했다 그녀의 친구들보다. 댄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는 그런 다음이죠. 그런 다음. 그러니까 더 빠르게 친구들보다 더 빠르게 수영한 다음에 온 힘을 다해서 점프했다니까. 얘가 그때도 아니고 그러면도 아니고 그런 다음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다? After that이죠. 또는 뭐 After swimming faster than her friends. 이 자리에는 그것 다음이니까 것을 붙이는 뜻이 돼야 되는데 얘가 전치사니까 그녀의 친구들보다 더 빠르게 수영하다에서 다다 떼버리고 수영하는 것 하려면 두 가지가 되는데 to swim, swimming 두 가지 되는데 전치사 뒤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하다를 하는 것 만들 때 ing 형 써야 된다.
After swimming faster than her friends. 설마 swimming이라고 하진 않겠지.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이는 거죠. After swimming faster than her friends. 그런 다음 did 또 들어갔고요. 여기처럼 했다, 수영했다. 그런 다음 점프했다. 과거. 그 다음에 이 표현 통째로 해라 했고, with 누구누구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로 중에서 세 번째 뜻 뭐뭐를 사용하여고, 이걸 도구의 전치사라 했습니다. 도구의 전치사, 어떤 것을 사용하는 거,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처럼 쓰이기 때문에 도구의 전치사 with을 빈칸이라도 채워넣을 수 있도록 하라 했죠. with 그리고 통째로도 외우라 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힘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might는 different 같은 애입니까? difference 같은 애입니까? 명사죠. 힘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different는 형용사고 다른이고 difference 같은 명사죠. 얘의 형용사형 얘기했어. 힘센은 뭐였더라? 참고해서 힘센은 뭐였더라? mighty였습니다. mighty. 힘센 mighty, 힘 might. 어떤 mighty, 무엇 might. 전치사니까 명사가 와야 되겠죠. 것이 와야 되겠죠. 전치사라는 것 자체가 명사 앞에 온다 했으니까. 무엇을 사용하여? 힘을 사용하여. 근데 어떤 힘? 모든 그녀의 힘을 사용하여. With all her might. 그리고 might는 또 뭐로도 쓰인다 했습니까? 조동사도 있었어. may의 과거형. might. 양념시로도 쓰인다 했습니다. It might rain. 비가 내릴지도 몰라. 이렇게 쓰이기도 한다 했죠. 오케이.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spring up의 뜻은 위로 뛰어 올랐었단데, spring의 원형은 spring이죠. spring 3단 변신이 spring, 그 다음 과거형 지금 있는 spring, 그 다음에 입장 바뀐 어떤 수형태는 sprung이었죠. sprung. sing, sang, song처럼 spring, sprang, sprung이었습니다. 여기선 did가 들어있는 형태. 누가 달을 만들어야 되니까 뛰어 올랐다 위로. 자, 근데 스프링이 명사로서 봄이란 뜻도 있으니까 스프링이 뛰어 오르다라는 동사 자리에 있으면 뛰어 오르다일 거고, 그다음에 봄이란 뜻의 명사 자리에 있을 때는 봄이란 뜻이겠죠. 스프링이 봄도 되고 그다음에 뛰어 오르다도 된다. 마치 레프트가 왼쪽이란 뜻도 있고 떠났었다. 리브의 과거형 되는 것처럼 스프링도 이것만 가지고는 봄인지 뛰어오른다인지 몰라. 문장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하다시 자리에 있고 디드까지 들어갔으니까 봄은 아니죠. 뛰어올랐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뭐 뛰어오를 때뭐 1번 방향, 2번 방향, 3번 방향, 4번 방향, 뭐, 뛰어오를 수 있는 방향은 무궁무진하게 100만 방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한쪽으로,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했어. 그래서 one another. 남아있는 거 있다는 뜻으로써.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더 얘기하지만, other도 안 되고, the other도 안 된다 했어. another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 될때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한쪽 방향으로요. 그리고 그런 다음이죠. 이번에 이건 한쪽 방향으로 뛰어오른 다음,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뛰어오른 다음에 또 다른 방향으로 위로 뛰어올랐습니다라고 하려고 one way and then another 통째로 한쪽으로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리저리로 one way and then another. 오케이. one way 한쪽으로 그리고 그런 다음 또 다른 쪽으로 one way and then another. 그 다음 여기에 it was very surprising 그거 매우 놀라웠었다죠. 자, it이 뭐 대신 왔냐, it이 뭐 대신 왔냐, 여기 설명 다 했어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이렇게 글로 써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녀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놀라웠다라는 뜻이니까, 뭐뭐 완벽한 문장인데 곧 만드는 뭐 배웠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뭘쓸수 있다는 얘기냐,
That she sprang up one way and then another was very surprising. 겉 만드는 대수로 완벽한 문장을 겉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물론 문장은 엄청 길어지겠지만, 그녀가 한쪽 이리저리로 뛰어오르는 것이 매우 놀라웠다라는 뜻이니까, 이는 그래서 앞 문장 전체를 겉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그 것이잖아. 겉 만들려면 여기에 that 써서 she sprang up one way and then another. That she sprang up one way and then another was very surprising 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앞만 길어봤자 한 거죠. 앞 문장 전체를 그녀가 이리저리로 뛰어오르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는 것이 놀라웠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서프라이즈가 왜 꼬라지냐? 자, 이번에 ing는 조심해야죠. 이거는 자, 서프라이즈 했듯이 놀라게 하던데, 이거 놀라게 하는 이란 뜻도 있고 놀라게 하는 것이란 뜻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 뜻이죠. 그 말은 이 녀석은 동명사가 아니란 말이야. 문법적으로 명칭은 현재 분사란 말이고 의미적으로는 뭐뭐하다를 뭐뭐하는 이란 뜻에 어떤 시 됐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매우 놀라운이었는데 워즈 붙여서 매우 놀라웠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놀라웠었다고요. 자 여기서 자 셀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매우 놀라웠으니까 그러면 그얘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 안만 길어봤자 데이로 바꿨을 수 있는데 그쵸 뭐 데이 뭐 her friends로 하자 그래. 만약에 이 자리에 it이 아니고 그녀의 친구들이란 말을 이 자리에 대신 썼어. 그러면 그녀의 친구들이 놀라게 한 거야. 그녀의 친구들이 놀란 감정을 가지게 된 거야. 지금 선생님이 무슨 설명하고 싶은지 알죠? 만약에 여기에 it이 있다면 그녀의 행위가 놀라게 만들었으니까 ing형 현재 분사 어떤 뭐뭐 하다 놀라게 하다를 놀라게 하는으로 쓰는 게 맞죠. ing형 형용사가 맞죠.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이니까. 근데 이 자리에 그녀의 친구들을 집어넣으면 그녀의 친구들이 놀라게 만들었습니까? 놀라는 감정을 느꼈습니까? 입장 바뀌는 어떤 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her friends가 오면 they니까 they, her friends were very surprised 해야지. 이거랑 의미적으로 전달되는 내용은 똑같죠. 그녀가 이렇게 하는 게 매우 놀라웠으니까 그녀의 친구들은 매우 놀란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ED형 형용사 써야죠. 이 자리에는 exciting한 장면을 보고 excited 되어지듯이 이 서프라이징한 행위 때문에 친구들은 그러한 감정 ED형이죠. Her friends were very surprised. 그 다음에 자 finally 자 고민 마침내 아이고 여기 아니고 마침내 잃어버렸죠. 어찌 잃어버렸다? 마침내 잃어버렸다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오면 안 되는 거 지금 설명하냐? Finally 왜 오면 안 되는지 했어. Final은 형용사로서 마지막의 최후의란 뜻인데 여기다가 어찌시로 바꾸려고 어떤 시에 ly 붙여서 어찌시 만들면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어찌 잃어버렸다. 어찌하다 만들려니까 형용사형인 final이 아니고 finally라는 부사형이 꼭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같은 말은 뭐였더라? at last죠. 근데 at last 쓰는 위치는 보통 제일 앞이나 제일 뒤에 넣어서 그래서 at last the bear lost focus 하든지 the bear lost focus at last 이런 식으로 씁니다. finally의 위치는 어찌하다랑 바로 만들고요. 어찌 lost finally lost 결국은 잃어버렸다. did 들어가 있죠. did 들어가 있죠. was죠. did 들어가 있죠. did 들어가 있죠. 시제가 계속 과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lose focus 통째로 외우도록 하겠고요 did 들어간 lost focus lose lost lost 그 다음에 all the salmon은 여기에 s가 안 붙어 있지만 all the books야 all the book이야 all the money야 all the books 되고 all the money 된다 했어. 그 말은 all 뒤에 셀수 있으면 복수형 써야 되고 셀수 없는 명사도 가질 수 있다. 모든 돈 all the money 모든 책, all the books. 얘는 셀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s가 붙을라 했는데 양사슴 물고기라서 안 붙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앞만 길어봤자 day죠. all the books도 day고, all the salmon도 day고, all the money는 it이죠.
셀수 없는 병사가 모든 동원 해봤자 한개두개 못하니까 it, older money는 it, older salmon과 older books는 they. 시제가 과거라서 뭐 여기 did 들어있으니까 뭐 does 붙이느냐 이런 거 따질 필요는 없고요. older money면 does 들어가야 되는데 older books나 older salmon이면 do 들어가 있는 거 써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과거라서 do 쓸지 does 쓸지 따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swam. away의 뜻은 어찌 멀리란 뜻이죠. 그래서 어찌 수영했다, 멀리 수영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safe가 오면 안 되는 이유는 얘가 하는 일이 안전하게 수영했답니까? 안전한 수영. 얘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어찌 하다를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말 뜻으로는 안전한 수영했다도 될 것만 같아. 우리말은 될 것만 같지만, 근데 명어문법에서 얘가 지금 하는 일이 하다시를 꾸밀려면 수용했었다라는 하다시를 꾸미려면 어떤 하답니까? 어찌 하답니까? 어찌 다 해야 되겠죠. 어찌 하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하는 일도 얘를 꾸며줘야 되니까 어떤 시 형용사형이 아닌 반드시 safely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safe가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안전. 그러니까 아까 dangerously 한 상황이었는데, dangerous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지금 피해서 안전하게 멀리 수용해 나갔다라는 얘기인 거죠. 막 얘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니까 곰이 막 어째야 될지 모르는 거 초점을 잃었죠. 집중력 잃었어. 그래서 그 사이를 틈타서 어찌 했다 안전하게 어찌 멀리 어디로 어떻게 둘다 부사 when where how why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로 멀리 수영했어 어떻게 수영했는데 안전하게 수영했어 safe 오면 안 된다는 거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비동사 써였고 암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R의 과거형 써야 되겠죠. 계속해서 과거 시제니까. 근데 얘가 비동사의 뜻이 이다 하고 있다 중에서 이 뜻이고 이런 뜻일 때 우리말 해석으로 오다 또는 가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 셀리와 그녀의 친구들이 마침내 집으로 왔다니까 내용상 왔다는 뜻이니까 이 자리에 were 대신에 came을 써도 되겠죠. 되돌아왔으니까 came back 또는 came back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되돌아온 거니까 R로 시작하는 return인데 did 집어넣어서 returned home at last 해도 다 똑같은 뜻이죠. Sally and her friends came back home at last. Sally and her friends returned home at la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re home at last 전부 다이 뜻으로 지금은 쓰였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집으로도 이번에도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었다 무엇 있었답니까? 어디 있었답니까? 집에 있었던데 우리말스럽게 집으로 왔었다죠. 그러니까 left home 할 때는 집을 떠났다고요. go home 하면 집으로 가다고요. came back home 하면 집으로 되돌아왔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긴 to가 들어있는 것처럼 해석해야 된다 했습니다. 마침내 또 나왔네요. finally 하고 갔고요. At last는 얘기했다시피 여기다 쓴다 했죠. 여기다가 finally를 쓰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Sally and her friends were finally home. At last는 at last 또는 끝에 at last 이렇게 쓴다 했습니다. 뜻은 같지만 쓰는 위치가 조금 다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아까 전에 그들이 알을 낳아야만 했었다는 they had to 동사 원형 lay였는데 이번에는 누가 다 만들고 did 들어가 있으니까 lay, laid, laid 중에서 두 번째 did 들어가 있는 형태 그들이 낳았었다죠. 이건 낳아야만 했었다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had to 동사 원형이 아니고 did 들어가 있는 형태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00만이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정확한 100만이면 2 millions 하면 안 된다 했어. 2 million 해야 된다 했어. 200만, 2 million, 300만, 3 million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확한 100만이 아니고 뭐 이게 200만인지 300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무지하게 많아 할 테니까 그때는 S 쓴다 했어. 마치 200도 200 해야 되고 3000, 3000 해야 되는데 수천의 할때 thousands of, 수백의 할 때도 hundreds of 하듯이 여기 S 없으면 틀렸다라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200만 개 정확하게 세봤어. 200만 개더라. 이럴 때는 they laid 2 million of x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지금은 수백만이니까 s 붙어 있어야 되고, 몇백의 할때 전치사 of 들어간다는 거 챙겨 두시고요. millions of x, 수백만 개의 알들을 낳았다. before long 순이죠. 곧 머지않아. 오케이. After long은 한참 후에죠. 얘 반대말이 after니까 after long은 한참 후에고 before long은 머지않아죠. 한참 지나기 전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한참의 시간이 긴 시간이 지나기 전에니까 그러니까 머지않아고 똑같은 말 순이죠. 그다음에 come의 과거형 계속 오고 있고요. baby salmon은 보니까 한 마리 태어났겠습니까? 이거 s 안 붙어 있는 데이죠. 양사슴 물고기처럼 세몬도 S 붙이고 싶더라도 참아라. 만약에 한 마리만 태어났으면 어 베이비 세몬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어가 없으니까 이거 S 숨어 있는 거죠. 데이죠. 그러니까 왔다. 알 바깥으로. 자, 뭐뭐 밖으로는 out of라는 전치사 쓰죠. 그럼 반대되는 전치사는 뭐뭐 안으로 into였죠. R로 거꾸로 들어가면 into dx인데 R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out of dx. R 밖으로 나왔다. 부화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ave의 다양한 의미. save money. 저금하다. 절약하다. 뭐 저축하다. 전략이라 쓴 거야. 전략하다. 저축하다.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목숨을 구하다라 했어. 목숨을 구하다. 저금하다, 저축하다란 뜻일 땐, 그때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스토어로 바꿔 쓸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저금하다, 저축하다가 아니죠. 많은 생명을 저금했겠냐? 절약했겠냐? 목숨을 구해줬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로 바꿔 쓸 수는, 아이고, 이 뜻일 때 되니까 이거 X 하면 안 되겠네. 이 뜻일 땐 되는데, 지금 이 뜻이니까 stored는 안 되고요. 구했었다니까. sell is saved. 그 다음에, 자, 이거를 lives라고, lives라고 쓰고, 만약에 여기에 he, she,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he lives라고 읽어야죠. 왜냐하면, live라는 동사가 있는데, he, she, is 3인칭 단수일 땐 does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live라고 읽었는데, s 붙였으면, 이건 lives라고 읽어야죠. 그런데,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늑대, 셀수 있죠? 근데 푸 소리로 끝나는 거에 복수형 늑대들 하고 싶으면 푸를 브로 바꾸라고 했어. 그래서 늑대들 하면 울브즈 한다 했어. 그쵸? 배웠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생명이란 뜻의 단어가 life야 life. 근데 얘도 얘처럼 푸 소리로 끝나니까 그래서 푸 소리 나는 걸브 소리 나게 바꾼다 했어. 그런 다음에 es 붙이니까 어쩌다 보니까 lives하고 lives하고 생김새가 똑같이 됐는데 얘는 지금 살다가 아니고 생명이라는 라이프의 아이가 아이 발음 나고 있죠. 라이프의 복수형이니까 얘도 똑같이 아이 발음 내서 라이브즈 해야 되겠습니다. 리브즈라고 읽으면 절대로 안 돼. 그리고 얘 복수형이니까 얘는 매니도 될수 있고 머치도 될수 있는데 매니 북스와 같은 거죠. 지금은 매니로 바꿔 쓸수 있지. 지금 현재는 머치로 바꿔 쓸수 없다. 만약에 a lot of money면 much money죠. 하지만 a lot of lives니까 many lives죠. Sally saved many lives. 그 다음에 위세 세 가지 뜻 뭐뭐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로 중에서 그녀의 점프로 도구의 전치사 또 있고 빈칸 문제 주의해 주세요. 오케이. 그녀의 점프로 어떻게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많은 생명을 구했는데? 그녀의 점프로 무엇을 구했는데? 많은 생명을 뭐 했는데 구했어. 됐습니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까? 내용 줄줄이 사탕 통문장 대비. 자, 그래서 내가 먼저 갈게. 자, 13번 문장도 살짝 다시 봐줘야죠. 내가 먼저 갈게. 걱정 말고 날 믿어. 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용감한 행동을 하는 게 나오죠. 용감한 행동을 두 문장으로 했어. 그래서 또이 문장의 주요 문법 써먹고 싶었어. 비교급 표현 어찌 수행했다. 형용사도 비교급 있고 부사도 비교급인데 부사라 했죠. 어찌했다, 더 빠르게 수용했다, 친구들보다 그렇게 한 다음에 after she swam faster than her friends를 after that도 되고 then도 된다 했어. 그런 다음 그녀가 점프했다. 어떻게 했는데? 온 힘을 다해서
뽀모로 또 나오죠. 온 힘을 다했는데 그 어떤 식으로 했는지 쭉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She sprang up one way and then another. One another. 저 앞에도 one another 나왔었어요. 10번, 11번에 one 한 마리가 했고 또 다른 마리 했어요. 한쪽으로 뛰었고 또 다른 쪽으로 뛰었어요. One way and then another. 그 다음에 그러한 행위 이쪽 저쪽으로 막 뛰어 오르 여기 됐으면 된다 했죠. 는 것이 놀라웠다. 친구들은 놀랐다. 이디영. 감정이 들게 하니까 얘는 ing. 감정을 느꼈으니까 이디영. 막 이러니까 마침내 나왔어. 마침내 초점을 잃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셀리가 막 이렇게 뭐이 곰의 어떤 시선을 뺏는 사이에 어찌 어찌 어디로 어떻게 나오죠? 어디로 멀리로 수영했다. 어떻게 수영했는데 안전하게 어찌시 와야 된다 했어. 세이프 안 된다 했어. 친구들은 왔었단데 비동사 썼어. 어디로라 했어. 집 아니고 집으로. 마침내 집으로 왔고 수백만 개 알을 낳았으니까 금세 베이비 세먼들이 부화해서 밖으로 나왔고 그래서 셀리의 업적 그녀가 몸집은 작지만 불리한 점을 딛고 점프를 열심히 좋아하고 즐기고 enjoy the jumping, practice the jumping every day 뭐 나오죠. 오는 길에 또 스페셜 점프를 practiced 했었고 on her way she practiced her special jumps 문장 생각나죠. 그러니까 막 점프 잘하겠죠. 점프로 주특기로 주특기를 사용해서 주특기인 점프를 사용하여 with 많은 생명을 구했다. 줄줄이 사탕 되어야 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나를 믿어!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뭐 했다 나오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과의 주용법 쓰면서 어떻게 했는지 나온다 했어요. 이과의 주용법 비교과, 비교급. 그녀가 수영했다. 어찌 더 빠르게. 누구보다 그녀의 친구들보다. 하서 한 문장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 그녀가 점프했죠. 그렇죠? 그녀가 점프했어. 어떻게 점프했어? 그렇죠? 그녀의 온 힘을 다 사용하여 기억나시죠? 이 문장부터 나오네요. 비교급 Sally swam. 그 다음에 어찌 faster 비교 대상 than her friends 됐습니까? 그런 다음이죠. 그런 다음 she jumped. Then she jumped. 그거 이거 통째로 외우라 했고 전치사 뭐 들어가는지 뭐뭐를 사용하여 with all her might 됐습니까? 전치사 with might with all her might 통째로 어떻게 점프했는데 with all might 모든 힘을 다해서 자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점프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녀가 위로 뛰어 올랐다 한쪽으로 그리고 그런 다음 또 다른 쪽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리저리로 했어요. 이리저리로 점프했다 됐습니까? 준비됐죠? She sprang up이죠. 스프링의 과거. She sprang where? 위로. 그 다음에 이거 통째로. One way and then another. One blah blah another. One way. 한쪽으로. 그리고 그런 다음 또 다른. 여기 way가 생겼죠. One way and then another way. 한쪽. One way. 또 다른 한쪽. Another way. 자, 막 이러니까. 그렇죠. 이제 곰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죠. 곰이 마침내 잃어버렸어. 초점을 잃어버렸어. 집중력을 잃어버렸어. 자,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어찌 안전하게라 했죠. 안전한 오만 됐어. 안전하게 멀리 수영했다. 이렇게 나올 차례죠. 그래서, 아이고, 참, 이거 빼먹었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들었으니까, ing였다, ed였다, it was very surprising. Her friends were, they were very surprised. 친구들은 놀라는 감정을 느꼈고, 그녀의 이런 행동은 놀라는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ing. 그리고 얘는 동명사가 아니라 했어. 얘 뜻이 놀라게 하는 중인, 놀라게 하는, 이런 뜻도 있고, 현재 분사. 그 다음에 놀라게 하는 것, 동명사인데, 여기서는 동명사가 아니라는 거. 이거 과거 진행형이라고 배웠습니다. 놀라게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거 나오죠. 문제. 저 마침내 finally니까 문장 중간에 있었어. The bear finally lost focus. 오케이. At last, the bear lost focus. The bear lost focus at last.
final 안 된다 했어. 어찌 잃어버렸다. 결국에는 잃어버렸다. 어찌 했다를 해야죠. 어떤 했다 하면 안 됐어. 어찌 하다 만들어야 되니까 final이라는 형용사형 말고 부사형. 자, 그래서 이제 초점 잃었으니까 이제 안전하게 멀리 수영해야지. 안전하게. 그래서 all the salmon's 하면 안 된다 했죠. All the salmon swam away safely. All the salmon swam away safely. safe 아니라 했고요. 자, 그래서 안전하게 수영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수영 쳐서 해서 이제 그들은 뭐 마침내가 또 나오죠. 마침내. 요 바로 앞 문장에 마침내 finally 있었는데 다음 문장에 나오는 마침내는 at last고 끝에 있어. 그래서 셀리와 그녀의 친구들이 왔단데 있었다처럼 보이겠었죠. 왔었다라고 해도 돼. 어디로? 집으로. 마침내. 준비됐죠? Sally and her friends were. 그다음에 무엇이야? 어디야? To home인데 to 안 쓰는 거죠. 집으로. Came home, came back home, returned home. 그다음 마침태? 마침내. At last. Final이면 이쯤 있겠죠. 아, 이쯤 있겠죠. Sally and her friends were finally home. 오케이. At last니까 여기나 여기 들어간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침내 집에 왔으니까 얘들이 할 일이 뭐 있어? 알라야지. 그쵸? 누가 다니? 아까는 원형으로 써야 되는 거 이외에서 had to니까 동사 원형인데 이번에는 나 썼다 해야 되니까 lay의 과거형 they laid. s 꼭 있어야 된다 했어. 애매한 숫자라서 million이 아니고 millions of 복수형 x. 얘도 당연히 복수형이지. 수백만 개나 나는데 이게 단수가 안 되겠죠. 그런 건안 틀리겠지 설마. they laid millions of x. 알라왔어. 그쵸? 그러니까 머지않아 아기 언어들이 나왔다. 어디로? 알 밖으로. 그래서 before long soon baby salmon's 하면 안 되죠. baby salmon came out of dx죠. baby salmon came into 반대말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샐리의 마지막 문장이죠. 이제 마지막 문장. 아이고야. 마지막 문장, 24번 문장. 그래서 셀리가 구했다. 뭘 구했는데? 많은 생명들을 발음 조심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뭐를 사용해서 그녀의 점프로 됐습니까? 전치사 챙기라 했죠. Sally saved many lives 해도 되는데 a lot of lives. 얘는 머치도 될수 있었지만 북스 같은 복수형 명사 왔으니까 many lives, a lot of lives. 전치사 with her jumps 됐습니까? 자, 이제 심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죠. 오케이. 그래서 걱정 마. I go first. 내가 먼저 갈게. Don't worry and trust me. 했으니까 이제 믿음직한 행동을 해야죠. Sally swam. 근데 믿음직한 행동을 이과의 주요 문법을 쓴다 했죠. Sally swam 비교급 faster than her friends. THAN. After that, after swimming faster than her friends, she jumped. 모든 힘을 다, 온 힘으로, 전력을 다하여, with all her might였죠. Then she jumped with all her might. 그 다음에 이리저리 튀어 올랐다. She sprang에 가고, sprang up one way and then another. 이쪽으로, 그리고 그런 다음 또 다른 쪽으로. 이건 th, an이고요. then이고요. 제발 헷갈리지 말아라. 오케이. 그래서, it was 그녀의 이렇게 이렇게 하, that she sprang up one way and then another was very surprising. 어디갔어? 근데 her friends were very surprised라 했죠. 오케이. 그리고 얘는 그것이니까 저것 해도 되는 인칭 대명사죠. 이과 넷은 자 이거를 뭐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요렇게 밑줄 긋고 얘 대신 왔는데 다만 튀어 올랐다 해서 튀어 오르는 것 해야 되니까 쭉 쓰고 앞에는 뭐 써주세요. 대 써주세요. That she sprang up one way and then another was very surprising. Her friends were very surprised. 오케이. 그래서 어찌 잃어버렸죠. 어찌 씨. The bear finally lost
focus, 집중력을 잃었죠. 헤이. 다음 부분. 그래서 모든 연어들이 안전하게 멀리 수영해 갔다. 오너 세먼. 이거 붙이고 싶지만 안 된다 했어. 올더 북스 해야 되니까 이것도 S 붙이지 마시고요. 양사슴 물고기. 시제 과거니까 swam away safely. 얘는 명사죠. 안전, 안전한, 안전하게. 어찌시 필요한 자리. safely. 다음에 Sally and her friends were came back home. 집으로 데려왔죠. 마침내 at last. 그다음에 뭐 lastly는 되는데 at이 붙어서 안 되겠네. 얘나 lastly는 되는데 at lastly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finally 가능은 하죠. 형용사 안 되고 어찌시 와야 되고요. 어찌 집에 왔다. 마침내 결국은 집에 왔다. 오케이. 그러니까 수백만 개의 알을 낳았죠. 이번에는 원형이 아니라 했어. did 들어가 있는 거. 누가 다 만들었는데 did죠. they laid millions of eggs죠. 수백만 개의 알들을. 수백 개 낳은 것도 아니고 수천 개 낳은 것도 아니고 s 붙어 있는 거 주의하라 했습니다. 오케이. 한참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한참 시간이 흐르기 전에 머지않으니까 after 말고 before long이죠. soon이죠. soon. Baby salmon's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고요. Baby salmon they 시제 과거니까 came out of the eggs 알 밖으로 나왔다. Sally가 뭐 했어? 구했잖아 이제. Saved a lot of many lives. 푸 소리는 부 소리로 고쳐주셔야죠. 이런 것들 다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 점프로 with her jumps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6과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시험 기간 다가올수록 바빠지죠? 서두르세요. 미루지 마시고요. 수고했습니다.